불호가 없을 것 같은 음식. 소고기네, 소갈비살이네. 이거 보니까 그 잘나가던 그뭐저 회전초밥집을 인수해가지고 소고기 부위를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그람수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초밥집 운영을 하네. 정육을. 이거 되게 괜찮은데? 아이디어 개 좋다. 부위들이 많으니까. 등심, 갈매기살, 안심, 가브리살, 삼겹살, 목살, 야, 괜찮은데? 2명 정도 가기 딱 좋다. 회전 초밥식 룰이네.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괜찮네. 아이디어가 좋구만. Z세대들이 바라보는 회사. MZ에서 이제 Z죠. M은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그랬고, 그거 Z는 뭐야? 회사에 생겼으면 하는 복지. 주 4일 근무, 낮잠 시간, 점심 시간 2시간, 겨울, 여름 방학, 1일 2일 음료 제공, 야근 금지법. 이건데 Z세대를 너무 혐오하려고 하는 자료다. 이렇게 하면 일은 안 하노, 씨발년들아. 그놈의 워라벨. 그래도 우린 좀 상식의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예전에 저 뭐야 원래 일요일만 쉬는 거였는데 토요일 날도 쉬자 그래가 주 5일제 이거 생길 때 반발이 엄청 심해졌었어. 이러면은 이제 나라 경제도 안 좋아지고 해이해질 거라고 하면서 주 5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았었어, 여러분들. 뭐야? 인터넷 강의 도중에 2,000명이 나가자 당황한 강사. 뭐야? 인강 강사? 한능검 전야제 라이브 방송 중에 갑자기 시청자 수가 확 빠졌어. 2,000명이 빠져가지고. 뭐가 있어? 야, 왜 나가, 왜 나가? 뭐 있어? 그랬는데. 롤드컵? 그게 뭐야? 조교가 옆에서 유명 게임. 아유, 불합격. 롤드컵은 못 참지. 그 아저씨 말 잘하더라. 그 업계 원탑 수학 최고 존엄이 누구야? 인강? 요즘 쇼츠에 뜨더라 그 아저씨. 현우진 그래. 이거 수험생활 너 특이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추잡 떨지 마. 그 유난 떨지 마. 막 집에 가서 엄마한테 너의 계절 떨지 말고. 그 엄마도 애가 고3 때 해줄 말이 없어. 그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말을 붙이니까 열심히 해. 딱 하는 순간 애는 야마구치가 돌아요. 씨발 내가 열심히 안 했다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냥 엄마도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생각해. 아, 엄마가 현대 사회가 혼란스러우시구나. 그냥 그런 내비도 귀찮아. 이거 수험생은 너 특이한. 수험생들 수험생 스트레스를 가족한테 풀지 말란 얘기잖아. 엄마한테 개지랄하지 말라고. 저 말이 맞지. 그니까 엄마가 그냥 공부는 잘돼 가니 이렇게 얘기 그냥 말 붙이려고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거기다가 개질하지 말라고. 내가 뭐 열심히 안 했어! 막 이러면서 히스테리 부리지 말라. 좋은 얘기네. 포도 중에서 샤인머스켓이라고 아세요? 진짜 비싸고 맛있어요.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진짜 개 대박인 게 GD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 젊은 만약에 그, 개 하는 코트는 GD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냈다 그래. 영원한 코트님이 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맞아. 20대에서 세금 1등으로 됐다고. 1타 강사래. GD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냈어. 그러니까 수익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지. GD보다 더 많이 벌었다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20대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냈던 사람. 넘사래, 넘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현우진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 목소리 달달하다. 빨간색 하트. 아, 고맙습니다. 진짜 비싸.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니들이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일타 강사의 삶이 엄청난 부를 쌓는 그런 대한민국 상 1등급이라고 생각해. 그래, 나 돈 많아, 돈 많은데 나도 그래도 장 볼 때는 합리적으로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야. 나도 이제 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싶은데 왜? 저도 얼마나 리즈너블하게 소비 생활을 하는데 아무거나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비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HJHJ님께서 2000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트 형은 세금 얼마네? 핫듀? 나? 세금 존나 많이 냈지. 예. 그러니까 여지껏 대한민국에 낸 그 세금이 제가 그 저는 성실 납세자예요. 예. 진짜 세무사 써가지고 성실 납세자라고 하는데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해요. 성실 납세자라는 그게 좋은 건가 싶을 정도로 요즘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예.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보료 씨발 1년에 막 3천만 1년에 막 3천만 원 넘게 막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씨발 짜증이 나는 거지. 슬슬. 탈세는 해본 적 없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성실 납세자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주변에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쳐맞고 울며 불며 세금 내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을 가라로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내니까 좀 한편으로는 뭔가 그러니까 그 법을 그거 알거든. 그 뭐라 그러지? 그 무슨 법이라 그래 그거 보고 여러분들. 무슨 법,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뭐 무슨 법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가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 씨발 단어가 안 떠. 편법. 아 편법이 어떻게 안 떠오르지? 정말 오늘 대가리가 미안합니다. 오늘 완전히 그냥 연탄 대가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13년차 인방인으로서 편법이 안 떠올랐다라는 거는 이건 거의 뭐 제가 예 좀 내일 약간 10전 대보탕이라든지 예 이런 뭐 저기 좀 먹을게요. 예 대갈탕이라든지 뭐 이런 그 머리가 총명해지는 총명탕 이런 거 좀 처먹을게요. 아이 편법이 안 오르네. 예. 허술한 그런 편법을 이용해갖고 세금을 덜 신고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안 했어요. 주변에서 쪽박 차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아 너무 많이 내네. 탈세를 왜 하는지 알겠네. 그러니까 존나 많이 내고 막 짜증나 뒤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있겠어요. 네. 꼬우면 이민 가든가. 네. 근데 뭐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현우진 강사가 다 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 당연히? 야 나라고 가가지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아니야 절대 안 그래.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포도 중에서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세요? 뭐 그런 얘기야. 인간 강사들이 진짜 말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뭐 약간 중간중간에 썰 푸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더라고. 제일 힘들었던 강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봐주지 않죠. 일단 듣는 자세가 서울대병원에서 왔다니까 얼굴이나 뭐. 그런데 자 이름이 뭐라고? 김북년? 야, 내 이름 갖고 얘기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학생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쇼츠 봤는데 기억이 안 나.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그 서울대를 가는 게 뭐 좋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서울대라고 뭐 우리 다 좋을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만이라고 한다. 지는 서울대 나와놓고서는 서울대 가면은 뭐 안 좋은 점 뭐 이런 게 단점들도 막 얘기하고 그런다고. 지는 가놓고 남한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존나 웃긴다.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있었는데. 평쇼츠는 저작권 없어서 방송에서 트는 거야. 이제 줄타기 하는 거지 사실 저작권이라는 게. 이제 진짜 찐 방송 3사 음악 관련된 엠넷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좆되는 경우가 있거든. 차은우 사기캐 183에 74kg 성균관대학교 예술제 뭐 예술대학교 나왔고 역변이 없고 정변에 역변이 1도 없고 정변에 정석을 밟고 전교 회장 출신 상위 1% 뇌색돌에다가 공부도 학창시 공부도 수우미안가 죄다 수받고 전교 3등까지 한 적 있는 화려한 성적에 거기다가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스포츠도 다재다능하고 친구한테도 잘하고 학창시절 너무 잘 보내고 거기다 인기도 많고 또 구김도 없고 엄친아라 그러지 엄친아? 영어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오카리나에 플룻에 피아노에다가 얼굴 잡고 와 근데 너무 압살이다. 사실 그 슈즈에서 최시원도 얼굴 쪽이잖아. 비주얼인데 최시원 이제 배우 생활하고 그러면서 좀 망가지기도 하고 얼굴이 이제 점점 약간 다니엘 헤니상처럼 그렇게 좀 변해가고 약간 마초미가 좀 풍기는. 그래서 최시원도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홍콩 배우 같은 느낌으로 둘의 매력은 조금 이렇게 났을 때 둘의 매력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와 강다니엘은 이건 좀 와 노홍철 머리 크기 봐 미쳤다 와
안 그래도 연예계에서 얼굴 작다는 SM의 저 샤이니의 야 그 소시의 유나랑 민호 유나 농철 진짜 장두영이네. 아이돌 남자 남돌 중에 장두영이 몇 없는데. 그 우결에 나왔던 그 친구 있잖아. 육성재. 육성재가 진짜 장두영인데 육성재를 뛰어넘네. 운동하기 전부터 골격이 뛰어났는데 어깨도 넓고 거기다 눈웃음에다가 치열에다가 피부에다가 머리숱에다가 야, 이 정도면 동아시아 원탑 아니냐? 맞지? 동아시아계 20대 외모 원탑. 최근에는 운동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트 맞아. 진짜. 교수님 다음 글로 얼른 넘어가 주세요. 정이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근데 차은우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열등감도 안 느껴지지 않아? 워낙 완벽한 존재라서. 우리가 주변에 좀 돈 많은 졸부들을 부러워하지 삼성 회장 보고 막 부러워하진 않잖아. 이재용 같은 사람들 보면서 그런 거라고 봐야지. 외모로 치면은 그 정도라고 봐야지. 만수르급이라고 봐야지. 일본에서 그 철판 요리 가게가 있는데 철판 요리 할 때 불쇼 많이 하잖아요 요리사들이. 근데 이제 하면 안 되는 게 그 뜨거운 기름 아까 그러니까 기름이 이제 뜨거운 데 닿으면 이제 불이 올라오는데 그런 저 가연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물질들을 그런 그 기름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랑한 케찹통 같은데 넣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해. 그게 봐봐. 방금 봤듯이 냉면에 넣는 그 식초통 같은 데다가 넣어버린 거야. 이렇게 확 뿜어버린 거야. 고량주 같은 거. 맞아 맞아. 맛술. 그래가지고 애가 화상당해갖고 얼굴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한번 보여줄게. 이 다음은 너무 잔인해갖고 좀 혐의라서. 사람을 향해서 저걸 하면 안 되는데 실수한 거지 뭐. 요즘 웹툰 중딩. 웹툰에서 중딩이야. 전형적인 그냥 그 학원물이네. 강북중학교 대장 성태훈. 빅딜에 들어오라고? 손에다가 너클 꼈네. 너클피스트라 그러냐? 강서연합 넘버원 서성은 니가 대가리 해라. 야 무슨 중학생 힘이 이렇게 세.
물론 만화가 허구를 전제로 가는 거긴 해도 심한데? 강수중학교 2학년 김기명 리쌍의 길 아니요? 초롱중학교 2학년 권지태 후왕 옛날 생각나겠노 이러니까 요즘 애새끼들이 너클 들고 댕기지 죽여벌라 급식 새끼들 그래도 그럴 것이 이번에 또 소년범죄 하나 또 터졌죠? 예. 쳐다보기만 했는데 10대가 금속 너클로 가격해서 실명위기 일어났다 뭔 일이냐면은 수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수원 예. 수원에서 10대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대 맞은 사람은 실명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 수원의 번화가에 들어선 흰색 승합차가 있었대 근데 후진하던 차량이랑 뭔가와 충돌한 듯 후진을 하고 있는 차량 CCTV 상에서 봤을 때 후진하던 차량이 뭔가 충돌한 듯 멈춥니다 근데 사람을 살짝 친 거지 부딪힌 건 길을 지나가던 남녀 일행 남녀가 차가 살짝 자기네들 쳐가지고 차량 쪽으로 이제 흘낏 쳐다봤는데 그 운전자가 그 10대였다는 거야? 안경을 쓰고 있었던 피해 남성은 왼쪽 눈아래를 가격을 당했다 그러니까 쳐다봤을 뿐인데 다가와서 금속 너클을 낀 10대가 눈탱이를 쳤다는 거야 만난 지 2주년을 기념하던 신혼부부였는데 맞네 남편이 아내가 얘기하기를 남편이 갑자기 자기야 이 차가 나 좀 쳤는데? 이렇게 하니까는 괜찮아? 얘기하고 있다가 괜찮으면 그냥 가자 그리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쳐버렸다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았었지만 운전자는 속도를 내면서 달아나고 시민들이 추격 전에 가세한 끝에 10분 만에 19살 가해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 피해 남성의 안구 유지를 위해서 4시간에 달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홍채랑 수정체를 크게 다쳐갖고 시력을 잃을 위기에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거의 실명이라고 봐야 된다 안아골절이 왔는데 뼈랑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한다 안구 수술이 먼저여서 지금 골절된 상태다 가해자가 쓴 너클은 이렇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이다 호신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에서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가해자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가족이 소유한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살 되자마자 면허를 딴 거고 19은 만 나이라고 한 거지 너클이 이게 무섭네 진짜 야 이건 판매 막아야겠다 제대로 때리면 돌도 부서진다고 그러겠네 야 이런 건 막아야지 무섭네. 아무튼 현재 넘어가고요. 족같이 먹기 그 콘테스트 킹밖에 먹기. 와 10개이도 아니고. 저 정도면 사놓고 누가 시비 걸어주길 기다렸던 거겠네. 와 피자를 저렇게 먹냐? 10개이다 진짜.
피자 먹을 때 원래 국룰은 접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딱 접어가지고 쓱 접어가지고 그냥 입에다가 어? 절반 쓱 먹고 갑자기 피자 얘기하니까 피자 먹고 싶네. 쌈 쌈 베어먹기 씨발 싸대기 개마렵네. 중국이 언제부터 삼겹살 구워가지고 상추 쌈 먹었어. 병신들. 가위로 면 긴 거 잘라 먹기. 마지막 로이조. 와 로이조 젓가락질은 씨 진짜 와. 전마 아직도 저렇게 먹냐? 평생 못 고친다고. 아이몰 못 배운 티야. 못 배우면 어때? 좀 배움이 덜하면 어때? 가방끈 짧거나 그러면 어때? 돈 잘 벌면 그만이지. 어. 자기 분야에서 뭐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지. 젓가락질이 뭐가 그리 중요해. 요즘 트로트 노래 가사 근황. 어디 여자가? 와 주진모상이네? 잘생겼다.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아 남자가 주걱이랑 계란 뒤집개가 망토에다 숨기고 있었네. 이 저 트로트 노래 제목이 나의 영토야? 자기는 리모컨을 들고 TV나 보면 돼. 줌마들 취향 저격 제대로 했노. 이래서 아줌마들이 트로트에 환장을 하는구나. 가사 재밌네.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야 이거 너무 부럽다. 제1이 그래. 제1이그 관중석 봐. 꽉 찼네. 아 참 부럽다. 아시아 축구 원톱은 이제 일본이겠지? 이미 뺏긴 지 좀 됐지? 피파 랭킹도 더 높잖아. 아 고등학생 경기? 아 근데 고등학생 경기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다 학부모야? 왜? 야, 더 충격인데 J리그보다? 야 5만명이 본다고. 한국은 절대 저렇게 안 된다. 애초에 경제력이랑 인프라 수준 자체가 다른 나라인데 분수에 맞게 살 줄 알아야 된다. 언제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났다고, 일본한테 졌다고 열폭하고 뛰어넘어야 한다느니 할 때마다 솔직히 그냥 웃김. 앞으로 한일 축구 격차는 지금 한국 중동 약체 국가 약체 수준에서 동남아 수준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근데 그런 인프라 속에서도 솔직히 한일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만들어 했던 한국이 대단한 거 아님? 이거는 뭔가 너무 그 약간 일본과 한국을 약간 주종관계처럼 만들려고 하는 일본 씨발년이네. 개새끼가. 어? 근데 썼던 다른 글들 보니까
축협 정신 좀 차리자 씨발 언제까지 이천인에 고여있으려고 우리는 축협이 다 망쳤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네 그래도 애증으로 한 말이니까 넘어가자 그냥 애증으로 한 말이니까 넘어가 운전 족같이 하는 차량 베스트 8 첫 차량을 회사에서 스타렉스로 시작해서 제네시스 G80 레이 모닝 등을 회사에서 몰았는데 자차로는 LF 소나타 올뉴 소렌토 현재는 4세대 카니발을 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는 운전 경력인데 족같이 운전한 차량 베스트를 꼽아봤습니다 본인은 아니겠죠 본인은 이제 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겠지 도로에서 보였을 때 이제 좀 피해야 되는 운전 족같이 하는 차량들 특이라는 거지 일단은 택시 차선을 항상 걸치고 운전하면서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개인 택시보단 영업용 택시가 훨씬 족같이 운전한다 카메라만 없으면 유턴 표시 없는 데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유턴을 한다 버스 비상등은 쓸데없이 켜고 다니면서 끝차선에서 끝차선으로 슉슉 이동한다 끝차선에 끝차선으로 택시처럼 차선 걸치고 운전하며 근데 이거는 버스는 조금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막히는 공간에서 이제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긴 했지만서도 버스는 좀 빡세긴 할 것 같아 워낙 차가 크고 하니까 다 기다리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남들도 바쁜 거는 매한가지겠지만 버스는 조금 그래서 이제 버스 1차 보자 뭐야 그 버스 전용 도로가 또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버스 전용 도로가 따로 있잖아 파란색으로 딱 줄 그어져 있고 그다음에 덤프 고속도로 1차에서 정속주행하는 무개념 시내에서 노란불에 악셀 밟아서 존나 위험한 가속등 도로의 무법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제 사실 1차선은 승용차랑 그 소형차 승용차 그리고 좀 이제 그 뭐 SUV 이런 차까지는 이제 다닌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2차선부터는 이제 트럭이나 버스나 몇 인승 이상 그리고 뭐 오토바이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하위 차선을 써야 되는데 상위 차선을 쓰는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지 더 그런 게 이제 자기들끼리도 추월을 해 정속주행으로 2차선에서 가고 있는데 마음이 급해갖고 1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쑥 들어가는 근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갈 때 깜빡이도 안 넣고 확 들어가 버려 좀 더 위협적이죠 덤프 그래서 이제 빅달배라고 불리기도 해 빅달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카니발 K5 카니발 요즘은 이제 K5가 좀 덜하고 이제 카니발로 다들 승격하는 거야 가족 지향으로 이제 맞추다 보니까 K5 타다가 이제 소렌토 같은 거 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카니발로 결국은 최종 승격을 해. 진화를. 나도 카니발 차주지만 족같이 운전하는 카니발이랑 K5 진짜 많다. 올뉴 카니발. 끼어들기는 기본이고 신호 속도 개 조수로 보고 위반하는 새끼들이 많음. K5 타던 애들이 카니발로 가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퀵서비스 차량. 시간이 돈인 사람들인지라 역시나 운전 엄청 험악하게 한다 정중앙으로 가도 뒤에서 빨리 가라고 클락션은 기본 다마스 라버는 좁은 틈만 보이면 끼어들고 포터랑 그 다음에 하얀색 E200 벤츠 3시리즈 매우 주관적인데 최신형 말고 9버전 이제 족같이 운전한다고 족같이 운전하는데 면상이 보통 이제 20, 30대 정도 돼 보이는데 카푸어 새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카트라이더 한다고 높은 확률로 끼어든 다음에 비상등도 안 킨다 그 다음에 구형 SUV 2000년대 초반
박아도 잃을 게 없는 차종 또한 운전을 족같이 한다. 그 다음에 자라니, 킹라니, 딸배, 생략 모두 안전운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합시다. 깜빡이 켜고 미안하면 비상등도 켜고. 해당 글은 매우 주관적인 글입니다. 나는 이제 제일 공감하는 게, 아, 난 덤프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위협적이기도 하고 또 안 보이는 사각지대도 많고 졸면서 운전하는 양반들 겁나 많고. 덤프가 제일 위협적인 것 같아 진짜. 그 자기들 이제 그 밥값을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이걸 하는 걸 텐데, 이 덤프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아스팔트가 질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도로 공사를 거의 얘네들 때문에 하는 거지. 제주도처럼 이런 덤프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은 도로 노면이 깨끗해요. 좋아요. 네. 도로에 이제 그 포트홀 막 도로 크랙 난 것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매연도 심하고 모래먼지 심하고 도로가 더러워지고 도로 깨지고 노면도 안 좋고. 진짜 덤프가 싫어. 갈비탕 처음 먹어본 백 이거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뜨더라. 이 아저씨가 백악관 셰프였다더만. 완전 헬창이네. 존나 무섭다. 핏줄 보소. 와, 지금은 동두천 그 미군 식당 뭐 수석 셰프다고 하더라고. 갈비탕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하면서. 아, 지금 동두천 미군부대 총괄이래. 이거 존나 맛있다고 한다고? 한번 볼까? 아, 못 참겠네. 뭐라고 검색해야 되나? 갈비탕 흑인? 영어로 했네. 국뽕 존나 차네. 야, 리액션 야무지네. 이래서 약간 국뽕 영상 보나봐. 외국인들 반응 이래서 살피나봐. 리액션 진짜 잘해주시네. 오 마이 갓 great. That's so fucking great. 만리장성. 야, 중국이야? 와, 코로나 바로 걸릴 듯?
강민경 씨 이번에 논란 많았었잖아요. 아비의 모아 때문에 초봉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또 뭔가 올라왔어요. 곱창 머리띠죠? 네. 야, 이 근데 사지도 않을 사람들이 가격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게 참 우습긴 하지만 곱창 밴드 하나에 59,000원. 실제로 소곱창보다 비싸다. 뭐 소재가 근데 실크일 수도 있겠다. 좋은 소재를 쓰면은 69,000원 아니 그 59,000원이란 가격이 나올 수도 있지. 뭐 그래 실크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뭐. 역사상 최고의 스포츠 선수 순위 이게 맞나? 로저 페더러 테니스 페더러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무하마드 알리는 알고 2위 마이클 조던 농구 1위 리오넬 메시 역사상 최고의 스포츠 선수 스포츠 바이블이 선정했다 맞는 거지 그러면 뭐 전세계 여자 8090년생 중 단연 고트는 김연아라고?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아저씨가 인스타를 하는 거야? 개인 블로그 나는 미혼이고 취미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풍경하고 먹거리를 주로 동영상을 찍는 걸 좋아해요 구경 많이 오세요 씹 아재네
나도 안 하는 인스타를. 백종원 아저씨가 내놓은 새로운 그 피자, 백보이 피자 실물이래. 옥수수 통으로 이렇게 때려박은 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기존에 있었다고 해도 난 처음 봐. 맛있어 보인다. 딸비헌터 씨가 여기저기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부산 서면에 떴다 그래가지고 그 배달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막 딸비헌터 떴다, 오늘 일 안 한다, 수고 막 이런 글 올라오고 그랬잖아,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제 딸비헌터 신상이 떴대요. 마산중학교 마상 용문고 출신이고 92년생 키가 180, 키가 180 후반이다. 야 완전 거구네. 187에서 189 정도니까. 중딩 때 고등학교 때까지 씨름했고 그 나이대에서 상당히 유명했다. 2009년 전국 청소년 씨름대회 한라급 우승. 잘 찾아보면 영상이 있다. 참고로 마산이 씨름의 본산이다. 원래 본업은 물류 영업 쪽이었는데 창업해서 물류하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딸비헌터. 어쩐지 딸비한테 영상에서 애들이 안개기더라. 왜소하고 좀 그래서 만만해 보였으면 바로 싸대기부터 갈기고 봤을 텐데. 진짜 헌터네. 몸조심하라는 댓글이 많은데 몸조심할 필요가 없겠네. 어딜 가도 튀니까. 26살 남자인데 신체 검사가 142cm에다가 28kg? 아이고야. 솔직히 니들이 아무리 작아도 키 160대는 되잖아. 나는 160다리들이 세상에 제일 부럽다. 180 넘는 애들이야 아예 다른 세계 사람이니까 열등감조차 안 느껴지는데 160다리들이 키 작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진짜 살인충동이 일어난다. 나 같은 병신도 살아가니까 나약한 생각을 하지 말고 너네들은 내 유일한 친구들이야. 야 나 176인데 15cm만 주면 안 되냐? 아니 140이나 137이나. 친구는 어렵고 내 팻 해라. 요정이네 요정. 대전에서 아주 그냥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네요. 13살짜리 여아이를 아이고야. 아이고야. 거짓말 이런 건. 아이고.